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좀 아이템으로 팩트체크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조금 전에 그 제목에서 소개된 것처럼 그 이복현 원장이 지난주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올해 2월 달에 금감원 업무 계획을 밝힐 때 그때부터 미국 출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 주 뭐 월요일자 신문에 쭉 실리기 시작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사실 이제 그 이걸 아이템을 준비할 때도 해외 출장 관련 그런 내용을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외유성 출장인데 뭐 이렇게 알릴 게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그 국회에서 국감 등이 열렸을 때 이복현 원장이 작년에는 런던이랑 동남아시아 쪽에 그 IR 관련돼서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왜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갔다 오느냐, 아니면 뭐 그 금융위원장이 가야지 왜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을 해야 되는데 왜 업계랑 같이 이렇게 가느냐라고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출장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이번에 출장 관련된 내용을 준비한 거는요. 그 출장 관련돼서 뭐 중요한 그래도 아 향후의 정책 그 향배를 볼 때 좀 이 부분을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의 포인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중점적인 내용은 이복현 원장이 그 공매도 관련된 언급한 내용이 이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어가지고요. 요거 관련돼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매도 재개 여부나 향후 제도 개선 그 방향이 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관련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화들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공매도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 발언을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네.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 공매도 재개에 대한 속내를 좀 드러낸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좀 진전된 그런 그 워딩이 나왔는데요. 워딩은 우선 뭐 저 많이 접했지만 전체적인 풀워딩을 보면은 조금 더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재개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재개할 수 있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 지난주에 출장 가기 한 달 전쯤에 기자들하고 한 4월 25일 날 그 공매도 관련된 그 토론회, 2차 토론회를 할 때 그때도 이제 공매도의 재개 관련돼서 질문이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 기자가 공매도 재개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복현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개 시점은 아직 공표할 그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그 말을 아끼는 상황이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재개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런 입장을 밝힌 거니까 실제 이제 지금 이게 6월 말까지 금지된 상황이고 재개할 수 있다면은 바로 하반기 7월부터 재개할 수 있으면 한다. 이런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뉴스로 월요일자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사실 미국 출장 가기 전에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 한 달 후부터는 그래도 재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떠한 입장이 좀 변화가 된 건데요. 스탠스가 갑자기 좀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어떤 그 공매도 재개의 어떤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좀 해소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출장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뭐 해외 투자자들을 만났을 경우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마 질문 리스트를 쫙 뽑고 예상 뭐 답변도 생각해 봤을 텐데 당연히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6월 말에까지 이제 전면 금지가 된 상황이고 그 향후에 하반기에 원래 시행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전제 조건을 보면은 먼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제도 개선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달이면 지금 21대 국회가 지금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 상황에서 뭐 정무위가 열려서 아니면 본회의에서 이게 지금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7월부터 재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가 된다면 전부 이제 그 전면 재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재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지가 된다면 얼마만큼 더 금지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뭐 기간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한 그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 이복현 원장이 이제 그 공매도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좀 그 재개를 필요성을 밝힌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저 해석이 되고요. 이복현 원장도 그 이 관련돼서 해외 투자자들과 그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를 하면서 재개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뉴욕 IR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공매도가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좀 전향적으로 좀 지금은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속내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이제 극심하니까는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자본시장법을 뭐 바꾸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좀 이제 공매도를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 재개되는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언제 재개될까요? 예, 사실 그게 지금 핵심적으로 네. 이제 관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말 7월에 재개되는 것이냐라고 보면 월요일자 사실 이게 엠바고가 걸린 게 일요일 낮 12시로 해가지고 그 온라인 기사가 먼저 이제 나왔고요. 월요일자 이제 조간신문에 이제 많이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일부 이제 조간신문의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 이제 그 이복현 공매도 6월 일부 재개 시사 이복현 그 다음 달 그러니까 6월이죠.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요렇게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요. 헤드라인만 보면 한 6월 빠르면 이제 6월 그때부터 이제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고 지난 일요일 한 8시 한 30분 정도 넘어가지고요. 그 금감원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이게 그 공매도 관련된 그 당국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매도 금지 재개 관련된 상황은 금융위 의결 사항이며 지금 현재까지 공매도 시점과 관련돼서는 정해진 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현재로서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뭐 월요일 화요일 금감원에서는 정해진 시점이 없다 그런 입장으로 후퇴한 상황인데요. 이게 왜 이런지 사실 뭐 그 내용을 보면 이 공매도라는 게 실제 이제 결정할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고요. 사실 근데 공매도를 재개할지 말아야 될지 그 시점 그리고 여부에 따라 시장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도 많고요.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아니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심지어 이제 뭐 야당에서도 뭐 여러 관련 논평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실
에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돼서 뭐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권 전반적인 그 논의가 이제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이 조금 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는 재개 관련돼서 조금 더 그 전향된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6월 중으로 이렇게 재개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당장의 재개는 아니더라도 어떤 전반적인 스케줄을 한번 밝힐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죠.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사실 6월까지 해가지고 밝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깜짝 놀란 게 지금 이렇게 뭐 방송 중에서도 평일날에도 전면 금지가 될지 말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일요일날 낮 12시에 그때 갑자기 이제 기자들한테 알려서 그때 일요일날 이제 11월에 그 월요일부터 이제 그 전면 금지가 된다 밝힐 정도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어느 순간 지금은 미정인 입장이라고 했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뭐 스케줄을 제시한 다음에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긴급 기자회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면 22대 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결국 재개 여부든 그런 거는 제도 개선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는지 스케줄은 결국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 현실성 여부는 그 국회 그 22대 상황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 개선이나 다른 게 모두 완비됐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요. 최근에 이제 금감원이 밝히기도 했는데 불법 공매도, 즉 이제 글로벌 IB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14개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2021년 5월부터 이제 작년 12월 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9개사의 불법 공매도로 2,112억 원 규모의 그런 그 불법 상황을 적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이제 그 지난주에 지난 16일, 17일 그 홍콩을 찾아서 글로벌 IB와 홍콩 당국과 관련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수조사 결과가 아직 뭐 공표되지 않았고 금감원에서 공표된 이후에도 이게 뭐 과징금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검찰 수사로 넘기느냐 그거는 결국 금융위 산하의 증선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일정까지 보면 최소 몇 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이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에 재개한다고 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가 아직 그 처벌 수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하는 거는 시기상조로 문제가 있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의 어떤 현황 그 부분도 함께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번 출장에서 또 다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언론에서 그죠.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좀 마무리 부분에서 잠깐 엑기스만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번에 2월 달에 그 이복현 원장이 갈 때 이슈가 된 또 하나는 뉴욕 IR도 있지만 워싱턴 DC에서 SEC 위원장을 만나서 관련된 이제 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ETF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 설립 이후에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서 그 SEC 위원장과 관련 면담을 한 게 이게 금감원 사상 최초입니다. 사실 내용도 보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복현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상자산 관련돼서 SEC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비트코인 그 현물 ETF 관련돼서 우리의 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물어봤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어떤 그 국내 도입 여부를 떠나서 시장이나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한 어떤 영향은 어떤지, 우리 그 금융 환경이 어떤 상황을 미칠지도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이제 그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된 어떤 논의가, 뭐 구체적인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가 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논의가 진행이 되면 논의가 그 이복현 원장이나 금감원에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포인트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승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그 가장 주목되는 게 23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현재 이제 관련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차례, 그러니까 뭐 숙려 심의 기간이 꽤 길은 반면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무르익지 않았고, 비트코인하고 현물 그 또 이더리움 간에 또 구체적인 뭐 알고리즘이나 그런 거래 방식이나 좀 아니면 내용을 따지고 그 안에 들어간 백서나 그런 걸 보면은 똑같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똑같이 이게 허용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사실 많은 상황인데, 사실 현재 뭐 최근 보면 이번 주 보면 이더리움이 꽤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승인될지 그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승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지금 불어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사실 금융위가 관련된 그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많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뭐 반발이 많이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주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